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바로 용드래곤이라고 했던 바로 거드테일 친구가 출산을 했었잖아요. 그 친구를 지금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레알로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열어다가 이 친구가 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때 배딱지가 거의 만졌을 때 그냥 껍데기만 있는 느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등. 자, 우선은 여기는 성체급, 아, 준성체급이 있고, 여기에 출산을 했잖아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잘 있습니다. 그냥, 뭐 막, 여기저기 잘 있어요. 오늘 제가 볼 친구는 여기에 있는 친구인데요. 짜란. 오,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출산한 엄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친구가 너무 인기가 많고, 또 인기가 많은데도 개체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가적인 거드테일 친구죠. 열면 도망가겠지? 안 도망가네? 내 손을 넣으면 도망가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얘네들이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와, 밥 어제 엄청 많이 줬는데, 야, 밀어 한 20-30마리씩 넣어놔도 진짜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바로 너희들 내가 채취, 아니 잡는 날. 어, 얘 진짜 먹었거든요. 오자,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여기다. 너 작년에 태어났던 그 아가구나? 잡는다! 잡는다! 잡았다! 친구야! 잡았다! 아, 아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와, 이게 진짜 무거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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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찾았다! 찾았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여기로 도망갔어! 오! 있었어! 그쵸? 야,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도망간 거 보셨어요? 야, 우선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낑겨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야! 너네 거기서 다 뭐해? 일로 와. 와, 수컷. 이 친구가 아빠입니다. 오, 야, 볼 때마다 멋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근황을 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갑옷을 두른 거드테일 아르마질로 리자드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어. 두둥. 야, 샤워하러 가자. 너네도 가끔씩은 씻어줘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너희 아빠야. 잡는 것도 힘들다. 야, 자연에서 어떻게 찾냐? 어,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저기 촬영 중이에요.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아빠 옆에 있어. 여기 키 차이 엄청나죠? 야, 야, 네 새끼 어디 갔다 왔어? 데리고 와. 이 친구가 엄마입니다. 어머, 야. 자, 오케이. 나이스. 자, 근데 이 엄마만 유일하게 좀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하는 행동. 옳자. 오, 야. 오, 방금도 했다가 풀었어요. 오, 와우. 이게 바로 거드테일입니다. 오, 보셨나요? 이게 거드테일의 상징이죠. 신화에 나오는 그 용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많은데 말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한데 지금 제가 총 9마리, 아니 출산했으니까 10마리의 거드테일이 있지만 딱 이 친구 한 마리만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너 여기 들어가면 풀 거니? 어? 어, 괜찮아? 너 편해? 그게? 어, 그럼 그러고 살아. 응. 귀여워. 자, 그러면 새끼를 찾아봅시다. 새끼가 이쪽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로 갔거든요. 아, 제가 진짜 사냥하는 것 같이 말하네. 아, 자꾸 말테다. 어디 갔어? 어디 숨었어? 오, 여기 있다. 찾았다. 오, 근데 너무 작아. 이게 뭐야? 야, 뭐야, 고슴도치야, 뭐야. 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고슴도치 새끼 같아. 야, 너 좀 짝, 아, 뭐냐, 내가 뭐라 하는 거냐. 왜 안 컸냐. 야, 너는 왜 아직도 안 푸냐. 야, 새끼 왔다, 풀어라, 이제. 야, 고슴도치 새끼 같아요. 넌 왜 안 컸어? 근데 얘가 확신한 건요, 이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얘한테 교육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만 보면 엄청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만졌었거든요. 어, 얘네 왜 그래?
온욕하는 날. 따라따라따. 친구야, 좀만 빨리 풀어주자. 괜찮아. 야, 물 와. 사우나해야 돼. 물은 제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용수로 몸을 씻겨주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제가 온욕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물을 받아왔습니다. 물이 미지근하고 딱 좋네요. 야, 근데 거드테일들은 진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애기도 지금 태어난 지 한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야, 애기 밟지 마. 아빠야. 아, 다행입니다. 야, 밟지 마. 애기 작아. 이렇게 온욕을 시켜주면 친구들 몸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 같은 게 물에 씻겨서 나오기도 하고 탈피껍질 같은 것도 못 봤던 것도 벗을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거드테일을 좀 여러 마리 많이 봤지만 제일 크고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역시 파충류는 수컷이 두각이 크고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된 새끼 암컷으로 추정되고 몇 달도 안 된 고슴도치 같은 거드테일. 다행입니다. 잘 있네요. 제가 밀엄을 작은 거 큰 거 다 주는데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잘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 배... 그래도 전보다는 배가 등딱지 붙진 않네. 말라 보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거드테일이 번식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이 암컷 친구가 이 수컷이랑 해서 매년 출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 마리가 나왔고 올해나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다른 친구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엿한 한 쌍이 있거든요. 한번 잠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숨었니? 여기 있다. 잡았다. 잡았다. 친구들도 시그니토스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가시가 몸에 굉장히 많고 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 너희도 온욕해라. 얘네가 막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시그니토스라는 이 친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또 있는데 에피솔루스라고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와우, 물 먹는 건가? 와, 이렇게 모아둔 건 또 처음이네. 야, 일어나. 야, 기절하면 안 돼. 친구들아, 기절하지 마. 오케이. 네, 대안장 파티네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시가 많은 도마뱀 친구들을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생각 외로 난태생으로 출산하는 친구들이 있고 알로만 많이 낳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난태생으로 이제 출산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배에서 새끼들을 태어나서 사람처럼 출산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예, 나중에 시그니토스나 에피솔로스 아기들도 나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입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아직 공개는 할 순 없는데 바로 여기 있는 친구를 모자이크 처리, 바로 여기 있는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힌트는 모잠이라고 합니다. 모잠 앞에 쪽이. 그 친구들은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무도 안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두 쌍이 오는데 제가 좀 유일하게 좀 키워보고 싶어서 두 쌍 모두 제가 입양을 하려고 한 반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곧 온다고 하니 그것도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금 거드테일 말고도 해외에서는 이제 썬게이저라고 좀 대형으로 커지는 이 가시도마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굉장히 크고 멋있는데 썬게이저 뜻이 뭐냐면 하늘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서 썬게이저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서 나중에 꼭 찾게 된다면 그 친구들도 꼭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그리고 입양하는 거, 사육하는 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거드테일 생존 신고 한 번 더 했고요.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드테일이나 여기 보이는 시그니토스,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릴 엡시솔로스나 모잠 땡땡땡땡 그런 친구들은 분양할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문의는 죄송한데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약간 짜리몽땅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조금 아팠어서 좀 많이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뭐 부채거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하고 유익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새생.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알게 모르게 물이 아우 들어오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비타민, 칼슘제 뭐 다양하게 종합 영양제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작은 밀엄이랑 이렇게 큰 밀엄만 먹이고 있는데도 애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